얼마 전에 구입한 2만원짜리 스마트 만능 리모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구형 에어컨을 스마트폰으로 밖에서 LTE 상태에서도 켜고 끄고 가능해서 편하긴 한데 문제는 자동 건조 기능. 20분 뒤에 에어컨 꺼줘. 알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원클릭 버튼으로 만들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영상에서 지난 시간에 구형 에어컨 리모컨을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는 것까지는 했으니까 이번에는 시나리오로 들어가서 자동 건조 기능 버튼을 만들 거예요. 시나리오 만들기 들어가서 맨 위에 원클릭 실행, 여기 플러스 눌러서 기기 실행, 에어컨 선택하고 자동 건조로 할 거니까 냉방이 아니라 송풍 모드, 공기 공급으로 바꾸고 풍량은 중간 정도. 오른쪽 위에 넥스트, 여기서 플러스 작업 연기. 보통 자동 건조 기능은 20분 정도면 될 거예요. 다음 또 플러스 눌러서 기기 실행, 에어컨 선택하고 전원을 꺼주는 거 선택한 다음에 넥스트. 세 단계의 작업이 생겼죠. 송풍으로 바꾸고 20분 기다린 다음에 에어컨 전원을 끈다. 오른쪽 위에 땡땡땡 눌러서 버튼 이름을 바꿀게요. 자동 건조 확인, 그리고 저장. 시나리오 탭에 자동 건조가 생기고 홈으로 가면 자동 건조 보라색 버튼이 생겼어요. 테스트를 해볼 건데 20분은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 수정을 해볼게요. 땡땡땡 눌러서 20분 뒤에 꺼지면 이거 테스트하기가 오래 걸리니까 그래 4초. 그리고 저장.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에어컨 켜진 상태에서 자동 건조 버튼을 한번 누르면 송풍으로 바뀐 다음에 네, 4초 뒤에 이렇게 꺼집니다. 20분으로 해놨으면 20분 뒤에 꺼졌겠죠? 그렇다면 다음 버튼, 저는 냉방 모드로 바로 켜고 싶으니까 또 원클릭 실행 들어가서 플러스 누르고 기기 실행, 에어컨 제일 높은 걸로 23도 정도? 그리고 넥스트 눌러서 버튼 이름도 바꿔주죠. 23도 확인, 그리고 저장. 홈으로 가보면 23도 자동건조 버튼 두 개가 생겼어요. 이걸 활용하면 에어컨이 꺼져 있어도 23도 버튼 한번 눌러주면 지금 23도로 켜졌고요. 만들어 놓은 버튼은 스마트라이프 위젯에서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위젯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앱에 들어가지 않고 한 번에 실행 가능해요. 그러면 자동건조 기능은 됐고 스마트 만능 리모컨에는 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하면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시나리오 만들기, 자동 건조 버튼은 원클릭 실행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걸 활용해 볼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 두 개는 거의 사용 안 해요. 날씨가 변할 때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온도 습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날씨 정보를 받아와서 적용하는 거라 이거는 뭐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위치 변경 시 이거는 현재 위치에 따라서 켜고 끄는 건데 뭐 이것도 굳이 의미 없을 것 같고, 스케줄이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7시에 에어컨을 켜고 싶다면 7시 설정하고 다음, 결과 쪽에 플러스 누르고 기기 실행, 에어컨 누르고 에어컨을 켜짐으로 냉방으로 만들고 25도? 이렇게 해놓고 넥스트 저장해놓으면 일시정지 누르면 오전 7시에 25도 냉방으로 켜지는 에어컨 스케줄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를 적용하려면 이쪽에 이걸 켜주면 됩니다. 실행. 이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7시에 에어컨이 25도로 켜지게 될 겁니다. 끄는 것도 만들어 볼까요? 플러스 누르고 스케줄 오후 9시에 꺼지도록 해볼게요. 다음 결과에서 기기 실행, 에어컨 누르고 이번에는 에어컨이 꺼져야 되니까 에어컨을 이렇게 끈 상태로 만들고 넥스트. 오후 9시에 에어컨 전원이 꺼지는 거 저장, 일시정지. 위쪽에 9시에 에어컨이 꺼지는 스케줄이 생겼어요. 이것도 켜주면 오전 7시에 켜지고 오후 9시에 꺼지는 스케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만능 리모컨은 온도 습도계가 달려 있어요. 이것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만들기에서 기기 상태 변경 시가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스마트 만능 리모컨 나옵니다. 습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도 만들 수 있는데 뭐 습도는 거의 안 건드니까 온도, 만일 실내 온도가 28도 정도 초과를 했을 때 다음, 플러스를 눌러서 기기 실행, 에어컨, 에어컨을 켜고 냉방으로 23도로 설정하고 넥스트, 저장, 바로 실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능 리모컨에 있는 온도계가 28도 이상이면 에어컨이 켜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꺼지게도 만들어야겠죠? 기기 상태 변경 시 스마트 리모컨 온도에서 25도 정도, 25도 미만일 때 다음, 결과에서 기기 실행, 에어컨, 에어컨이 꺼져 있는 상태로 만들고 넥스트, 저장.
바로 실행. 이렇게 해놓으면 스마트 리모컨에 있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25도 미만이면 에어컨이 꺼질 거고 28도 이상이면 에어컨이 켜질 겁니다. 아, 꺼질 때도 자동 건조 기능을 넣어놓죠. 에어컨 오프가 아니라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송풍으로 하고 넥스트. 송풍 다음에는 20분을 기다려야겠죠. 작업 연기. 20분 다음. 20분 다음에는 에어컨을 꺼지게 해야겠죠. 기기 실행. 에어컨.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로 넥스트. 이렇게 해놓으면 25도 미만일 때 에어컨이 통풍 모드로 바뀌고 20분이 지난 다음에 에어컨이 꺼지게 됩니다. 저장. 이렇게 하면 만능 리모컨에 달려있는 시계도 활용할 수 있고 온도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에어컨 청소를 했거든요. 와, 기사님 물청소기로 막 쏘는데 까라멜 마키아토 국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자동건조 기능도 만들어놨으니까 어우, 카라멜 마키아토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자동건조. 좋다.